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분쟁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질문과 답변도 유튜버 사이에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8월경 배그 유튜버가 방송 중 개인인 저희 얼굴을 비방 목적으로 공개해놓고 시청자들은 역겹다, 패고 싶다 이런 류의 실시간 댓글들을 남겼었고 유튜버는 딱히 큰 비방은 안 했지만 제가 개미핥기 닮았다며 개미핥기라고 지칭하고 시청자들이 욕하는데 사진을 내린다거나 그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튜버가 사실상 시청자들이 조롱하도록 행동을 했다라는 뜻 같습니다. 그 한 달이 지나고 9월경에 난데없이 방송 중 제 닉네임을 지칭하며 저에게 심한 욕설을 음성으로 퍼부었습니다. 이때 이제 닉네임만 칭한 거죠. 저는 이걸 동영상 파일로 남겨놓았고 2020년 5월경에 모욕죄로 그 유튜버를 고소했습니다. 2019년 9월경에 남겨놓은 파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경찰 수사관이 말하기를 얼굴을 올린 날에 같이 욕했으면 모를까, 즉 얼굴 올린 날은 2019년 8월이고 욕한 날은 2019년 9월이기 때문에 한 달도 얼굴 올릴 때부터 지나서 욕을 한 것이고 게임 닉네임으로 욕을 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기가 어렵다. 공연성도 마찬가지다. 8월에 고소인을 욕하던 시청자들이 9월에 진행했던 방송 시청자들과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부분은 고소를 해도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연성이란 제3자가 3명 이상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벌인 일이면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평균 시청자 수가 항상 150명 이상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성립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일단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라는 것은 모욕적인 발언을 여럿이서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수사관 말은 특정성을 그냥 공연성까지 한꺼번에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에는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특정성 없는 대상을 지칭해가지고 어떤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공공연히 모욕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성이냐 특정성이냐라는 걸 넘어서서 일단은 9월 부분이 유죄 판단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수상한 의견이 대체로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특정성도 8월에 제 얼굴을 그 유튜버가 올린 후에 9월에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심한 욕을 했는데 이것도 남이 봐도 저라는 걸 몰라도 유튜버가 저란 걸 알고 욕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도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특정성이라는 거는 그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람이 그 모욕적 발언이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지 특정성이 성립되는 겁니다. 욕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욕을 했어도 그 욕이 공개됐을 경우에 3자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욕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제가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욕죄 말고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모욕죄로 기소된다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도 걸 생각입니다. 초상권 말고는 더 없을까요? 만약에 모욕죄로 기소돼서 약식이든 뭐든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그에 기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고요. 모욕죄 부분과 또 뭐 별도로 초상권 침해를 위한 민사소송을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모욕죄로 상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 기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초상권 부분에 대한 침해도 언급하면 될 것입니다. 자, 현재 9월에 심한 욕을 한 것은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8월에 제 얼굴을 올린 날 방송 채팅으로 욕한 부분만 모욕죄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9월에 욕한 것도 꼭 고소하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9월에 욕한 것은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부분으로 모욕죄 유죄 판결이 상대한테 나오면은 그것을 근거를 해가지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